당연한 듯이 얘기하지 마. 이거 모르면 그 다음 것도 모르죠. 그런 거. M부터 N까지의 길이야. M부터 N까지의 길이. 중점 연결 정리 써보려고 했더니만 중점 연결 정리가 되겠네요. 요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죠. 요렇게 여기까지 가야 안 가야. 네. 10cm니까 여기 반땡하면 몇 cm? 5cm. 여기 5c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. 2부터 N까지가 5cm 나옵니다. 잊지 마시고. 자, 그 다음 요 삼각형도 어떻게 중점 연결 정리가 나올 수 있겠죠. 2부터 N까지가 5cm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나오겠어요? 2cm. 그럼 N부터 N까지 몇 cm? 3cm 나오겠죠. 왜 중점 연결 정리가 나오는지 모르면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요 삼각형은 왜 중점 연결 정리가 나와? 3번. 요거랑 놓고 봤을 때 네. 요거 평행하게 그었는데 네. 2부터 N까지가 뭐예요? BN? BN 길이랑 ND 길이랑 갈 때 B부터 M까지 요 길이 요 길이 갈 때 그럼 여기 가운데점이지? 네. 가운데점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었으면 그렇지. 이해가? 그 과정을 좀 생각해야 돼. 중점끼리 연결한 것 뿐만 아니라 중점에서 출발하는데 평행선을 그었다면 중점 연결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? 이해갔어요? 그럼 밑에 거 삼각형, 요 삼각형, 그냥 위에 거 삼각형 모두 다 중점 연결 정리가 될 수 있겠지. 됐어요? 이해가요?